이 커튼은 권옹의 트렌드입니다. 권옹의 트렌드인데 모델 구하기 힘들어서 이 가발로 하겠습니다. 트렌드. 이것은 주부들이 유리한 커튼. 주부들이 이제 보통 멋쟁이들 주부들은 길이를 길게 하신 분들, 만약에 길이를 꼽아서 여기가 좀 길으신 분들이 많이 오죠. 왜, 주부들이 한 50대, 60대 분들이 민라인을 긴거 좋아한다면은, 여기 이제, 이게 뭐죠, 여기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부가 처진 머리를 길게 짧아지면은 더 처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멋쟁이들은 약간 이 머리를 좀긴게 좋아하죠. 뭐 골프 치러 다니시면 모자 쓰더라도 막 좋아해요, 아무튼. 나이 어리는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이 머리를 왜 50대 주부들이 좋아하지? 근데 나이 좀 이제 40대, 50대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와, 진짜로 50대, 60대 주부들이 좋아하겠다. 이 머리 정말 좋아하겠다.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젊은 미용사들은 아직 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머리는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트렌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머리는 지금 혹시 중년 연예인 많이 잡는 미용사 선생님들은 이 머리를 한번 잘라놓으면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유행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연예인 혹시 하시면 미용사 선생님은 이 머리 한번 벗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행시키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두상에 대한 90도로, 뭐지, 빗질은 90도로 빗질 하시면, 빗질은 90도 하고, 각도는 빗에 70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70도는, 볼륨이 있지만은, 밑 길이는 짧아져야 돼. 이렇게 들어보면, 밑 길이도 길면서 볼륨 생기면 돼 있어. 길이가 짧아도 이뻐, 길이도 이뻐요, 여기는. 그래서, 한, 지금 현재 9cm의 길이로, 했습니다. 9cm 잡고, 70도의 빗질로 자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약간 주부들이 이쪽이 길어지고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프드 베스로 당깁니다. 오프드 베스로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빗질로 한 가운데로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반대 방향도 똑같이 이쪽으로 오프드 베이스로 모여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옆 길이가 이렇게 처지겠습니다. 이렇게. 이한 가운데다는 볼륨이 있으면서 밑길이 길어지면서 여기 처질 겁니다. 이렇게. 처졌으니까 이 부분을 질감 처리해서 얍싹 해줍니다. 잡아서 브로킹 가운데 값 나눠서 한두 파트 브로킹 따라서 이 부분을 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 커튼은 아마 모든 주부들이 굉장히 하고 싶은 스타일일 거예요. 잡아서 2분의 1 지점에서 2분의 1 지점에서 프렌즈 커튼 기법으로 뾰족 해줍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그러면 점점 가늘어지겠죠? 목을 감싼다는 뜻입니다. 2분의 그렇게 나눠서 빗질을 해서 같이 잡아서 또 2분의 1점에서 연결시켜줍니다. 연결시켜서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그러면 이게 볼륨이 더 살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가늘고 싶어요. 이쪽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감 처리 살짝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지감 처리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 느낌을. 이 느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는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집에서 자르다 보면은 잘안 잘라져 이게. 안 자를 때는 막 연습하지 말아요. 연습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러 와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잡아서 이쪽 동일하게 잡아서 이쪽도 2분의 1 지점에서 점점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잡아서. 쳐냅니다, 이렇게. 점점 가늘어지게, 이렇게. 또 이쪽도 가운데 타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같이 또 자연스럽게 슬라이싱 합니다. 프렌치 건홍에서 프렌치 커트 기법을 하게요. 이 기법은 가르치는 데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데서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데서는 다들 뭐요? 뭐 제가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커트 기법은 뭐 다른 아카데미에서나 뭐 외국에서 배우면 제가 직접 만드는 기법인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와요. 나는 이 기법보다 더 쉬우면서 더 정교한 머리는 이 세상에는 없다 생각해요. 이게 상당합니다. 굉장히 이게 쉬우면서도 보시다시피 몇번 자르면서도 몇번 잘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가 뭐 이렇게 자기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잡았을 때 범위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볼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 2분의 지점에서 이렇게 쭉 나누시기 바랍니다. 2분의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이 길이가 보통 현재 9cm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9cm. 잡아서 다시 2분의 잡아서 이렇게 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어떨 때는 9cm짜리, 이게 길이는 자유에 있는 게 약간 난좀더긴 느낌을 주고 싶어 하면은 9cm 하셔도 있고 10cm, 10, 그 기법 이뻐요. 이 커트가. 좀 길이가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꼭 9cm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9cm를 했다는 뜻이지. 이 기법은, 이 자른 기법은 정말 다 이쁘게 나와요. 떠서 빗질을 곱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곱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물을 뿌리시고. 이건 고농의 트렌드인데, 고농의 트렌드. 이것은 세계 유일의 저밖에 하지 않는 테크닉입니다. 여기.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높이. 높이 들어서 이 길이도 이 뒷길이 비슷하게 잘라도 괜찮아요. 이게도 한뭐 9cm 내지 10cm 해도 괜찮아요. 목적이 여기를 길게 하는, 옆을 길게 하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느냐, 1cm 길어도 되냐. 좀 짧아지면 안 좋아. 목적이 여기를 길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백보다 처지는 거죠. 처진 것을 지감처리해서 없애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높이 들어서 한, 되도록이면은 여기 높이 들어서 이윗 길이가 9cm 정도 길이를 설정해서 일자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높이. 높이. 일자로 돌아가지 말고 이게 됐죠? 그다음 밑을 뭐요? 쭉 받쳐보시기 바랍니다. 쭉. 그럼 밑에 머리가 이렇게 뭐요? 여기는 9cm 높이다 보니까 밑에 가기는 뭐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겠죠. 이 길이는. 이 길이는 굉장히 당겼으니까. 그렇죠? 이만큼 길어졌겠죠. 이만큼 길이 몇 cm? 1, 2, 3, 뭐 3, 4cm 정도 길어졌겠네. 뭐 이렇게. 그럼 길다 보니까 밑에가 뭐요? 가볍게 이렇게 받치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뜹니다. 50대 분들은 이 머리 자르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아가씨처럼 느낌이 받아지고 나이가 한 많게는 20대, 20, 20살, 적게는 10살 정도는 다운돼요, 이게. 그러니까 멋쟁이들 주부들한테는 저도 이제 이 머리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몇 분, 뭐 약간 저 지방. 그분들 이 머리 자르면 매월 막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커트가 비싼데 불구하고 기어이, 또 나도 바빠서 잘안 자르는데 기어이 내 시간을 맞춰서 오신 분도 있어요. 이 머리 자르러. 이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한테 못 자르니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결과 보면은 참 이뻐요, 이게. 자,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이. 그쵸? 들어서, 그러면 이쪽도 이제 끝났어, 이렇게. 그럼 이쪽도 뭐요? 가볍게 길어질게, 이렇게. 저는 이제 그냥 멋을 해야죠? 이제 질감 처리. 또이 머리를 질감 처리하는 거예요, 질감 처리. 이 머리는 충분한 질감치, 충분한 물을 많이 묻혀야 됩니다. 잡아서, 다시 잡아서 이제 이 부분을 질감처럼 섹션을 떠서 빗질을 곱게 하는 거예요. 빗질 곱게. 곱게 해서 잡아 다시 프렌즈 기법으로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점점 가늘게. 잡아서. 점점 이렇게. 2분의 1 지점부터 점점 가볍게. 점점 가볍게. 2분의 1 지점부터 점점 가볍게. 이렇게. 점점 가볍게. 잡아서. 엄청 가볍게 이렇게. 이 프렌즈 커트 기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배워야지 잘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못 잘라면 너무 많이 잘라서 머리를 골룸만 들어놔요. 골룸 아시죠? 반지의 제왕. 이 커트가 이런 지감채 배우고 싶으면 와서 이렇게 만들게. 그러면 이게 지감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잘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생각보다는 지감 처리할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거롱의 프렌즈 테크닉은 지감채 할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뭐 다른 사람들 지감채를 열하면 시간 많이 하는데 거롱 커트는 지감채 몇번 하지 않아요. 그냥 몇번 하면 쑥쑥 끝나요. 이렇게 보시피 몇번 하는 거 봐봐요. 몇번 하는 거 이게 지금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려. 이쪽도 곱게 이렇게 빛을 곱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이 커트는 정말 권홍의 커트 이 트렌드는 정말로 야심작이에요. 야심작 주부들을 환장하는 커트 끝났습니다. 바로 간단히 끝내잖아요. 간단하게 끝내면 이렇게 넘어가 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윗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서 또 충분하게 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가운데 걸 한번 타서 가운데 걸 타서 임의대로 길이 설정합니다. 임의대로 가운데 걸 타서 임의대로 길이 설정합니다. 임의대로 길이 설정. 근데 아까 여기가 9cm에서 똑같이 9cm 너무 짧아져요, 이게. 이게는 좀 더, 좀 약간 여성숙하게 해서 길이를 한, 내 생각에는 한 10에서 11cm 정도 짧게 이미 잡을게요. 10에서,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길이를 약간 뭐죠? 한 1, 2cm 정도 길게 잡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높이. 높이. 이쪽 한가운데로 뭐요? 다? 한가운데 다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한가운데로 다 당겨오시고, 안 따로 머리는 뭐요? 냅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감싸주겠지, 이게.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싸주기 하는 거. 또 이쪽도 또첫 단으로 다 기준 좀 데꿔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데워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다 데워 오시기 바랍니다.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행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 이제 위에 투블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가르마를 타서 이제 지감처리 하면 되겠다. 지감처리. 지감처리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이게. 질감 처리해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때도 프렌즈 키트 기법이 필요해요. 프렌즈 키트 기법이 필요합니다. 브로킹을 이렇게 나눠서 빗질 꼭 해서 꼭 해서 이것도 질감 처리 잡아 해주면 이렇게. 머리를 살짝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 이렇게 너무 위에서 자르면 안 돼. 여기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에서 자르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커트라는 것은 볼륨이단 말이에요. 볼륨. 그러니까 좀 중간 정도 잘라 여기서 잘라야지 여기 살지. 윗머리 여기 자르면 이게 볼륨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위에는 좀더 아래 부분 생각하지. 볼륨을 생각하면서 여기는 압상하더라도 이렇게 남기더라도 여기는 남기더라도 여기는 살아야지. 그래서 이쪽도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섹션을 나눠서 빗질을 곱게 해서 앞머리 빼놓고 이쪽도 잡아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톱 부분도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가볍죠. 톱도 살려야 되니까 높이 들었으면 높이 들어서 이속 부분을 좀 긁어주는 거예요. 지감 처리를 여기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해주고 여기도 들어서 속 부분 깊이 들어서 파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은은하게 이 테크닉은 이 뿌리를 살릴 때 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젖혀서 이렇게 젖혀서 깊이 해주시면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도 잘 살겠죠? 그 다음에 뭐지? 마무리로, 이제 앞머리. 앞머리 떠서 앞머리도 이쁘게. 하는 거죠. 이쁘게 잡아서, 이제 이쁘게 또 잡아서 슬라이스로 이렇게 2분의 1 중간에서 이렇게 프렌즈 기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분의 지점에서. 그러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 멋이 떨어져, 이게. 이 기법이. 정말 앞머리 잘 잘라야 되거든요. 앞머리만 잘 자라도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아, 인정을. 앞머리 잘 자르는 미용사들 드물잖아요. 아시다시피. 앞머리 하나만 잘 자라도 근데 사람들은 많은 미용사들이 앞머리를 스텝다 시킨대, 보조한테 시킨대, 안 되는 거예요. 앞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계속. 자, 그래서 이 커트 다 끝났어. 근데 뭐 드라이 한다 뭐 이제 떨어진 라인 다시 잡아줘야 돼요. 막 들었기 때문에 밑에 떨어진 라인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 마무리 해줘야죠.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입을 떠서 뒤에는 무슨 베이스죠? 그죠? 오프드 베이스. 두상에 대한 90도 들어서 이렇게 밑을 길게 한 다음에 저감 처리. 그 다음에 여기 들어서 보통 이 길이가 옆 뒤통수 길이가 같거나 좀 약간 길게 해서 높이 들어서 뽑아내. 그 다음에 저감 처리.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윗다운은 다 올림픽질에 옆에 길이만 좀더 뭐요? 길게. 그럼 그 다음에 이쪽에 뭐요? 묶은 부분은 뭐요? 저감 처리. 그럼 딱 하면은 이제 하다 보면 이 머리는 하다 보면은 밑에 머리가 뭐 약간 길어진 머리 길어질 거예요. 이렇게 밑에 머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다음 밑에 머리 먼저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 머리를 드라이 한 다음에 직감 처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어떤 머리인지? 약간 밑에 머리가 길어지고 굉장히 중년스러우면서 굉장히 중년치고 멋진 머리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민라인은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네자로 잡아서 이 길이 설정하는 거예요. 길이 설정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가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누구니까? 그렇죠. 우리는 디자이너니까 이 길이를 이제 거울을 보면서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착 보면서 이렇게 뭉친 부분을 레이저로 이렇게 좀 살짝씩 이제 근데 이때는 좀 레이저를 해도 괜찮아요. 딱 잡으면서 이렇게 길이를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이 길이는 짧게 할수 있고 길게 할수 있는 것은 이제 그때 고객하고 이야기해 좀더 거울을 보면서 이 길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약간 바람머리 약간 이렇게 넘어간 게 이쁘니까 그럴 때는 살짝 이 앞에 부분만 이 앞라인만 살짝 이렇게 C컵으로 돌려주면 좋아 이렇게 살짝 돌려주라 이렇게 살짝 그래서 넘기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이렇게 이게 받쳐주게 이렇게 그래서 이 받쳐주면서 이 윤곽이 뚜렷하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이렇게 굴려주라 이렇게 이렇게 굴려주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앞머리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딱 잡아서 튀어나온 것을 잘라내는 거 이렇게 싹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봐 얼마나 앞머리가 아름다운가 자 앞머리가 이것은 질감처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싹 이게 잘 살죠 딱잘 넘어가죠 딱 이렇게 자이 머리를 50대 60대 아줌마한테 해줘 생각 주부들한테 해줘 생각해봐요 얼마나 잘 넘어가요 환장합니다 표현이 좀 거치지만은 환장해요 이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은 그 모르겠지만은 이 머리를 짤로 해봐요. 이 머리 정말 이 머리를 잘 자르면은 고객들이 거의 여성들이 거의 주부들이 정말 좋아하는 머리입니다. 이 머리 정말 여러분들이 그 좋다는 표현이 상상 이상으로 좋아요. 이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봐서 잘 자르신 분들 자르고 안 되신 분들은 혼자 연습해야지 안 됩니다. 그때는 고농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막 달라서 이 머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머리 배워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용실에 며칠 오는데 굉장히 자 이게 고릉의 MJ 커트라는 커트입니다. 약간 밑에 머리를 길어지면서 살짝 이렇게 60대의 젊은 시한 10살 뭐 20살 정도 젊게 하는 헤어 스타일이었습니다.